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종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수 자체는 일정 부분 제한적인데 코로나 피해주 중심으로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은 연초 이후서부터 양호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많이 추천했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아쉽게도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모양새가 좋습니다. 지금 이제 지지선 자체도 이제 나름대로 확고하게 지키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매수 타이밍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댓글에서도 이제 많이 꼭 방송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전략과 목표가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은 지난 6월 1일자 기사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미국 드라마 시리즈 제작. 자, 선정이 됐죠. 6월 1일자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 주가가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많이 강조해 드린 것처럼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흐름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개인기도 있어야 되고, 모멘텀이 이제 강력해야 된다는데, 세 가지 다 충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잘 납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나름대로 지선을 잘 설정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거래 수과 함께 한번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이라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한1000 정도를 갖고 있다 하면 한 1, 200주 정도를 신규로 좀더 산다. 뭐 이런 관점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미국 제작사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함께 미국 드라마 시리즈 제작에 나선다. 결정이 된 문제죠. 지금 이제 미스테리 판타지 장르라고 그러는데 더빅더 프라이즈라고 해서 뭐 공동 기획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보시면은 대신증권 6월 10일자 이게 이제 최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나는 미국으로 간다. 사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브를 예를 들면 하이브는 이제 K팝의 선두죠. 뭐 물론 이제 하이브 중에서도 이제 에이스 가장 이제 앞선 이제 어떤 핵심이 이제 BTS로 봐야 되겠는데, K팝의 어떤 주도를 우리가 하이브가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K 드라마, K 컨텐츠의 K 컨텐츠의 어떤 주도주, 선도주는 이제 단연코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브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인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기술적 완성도 워낙 높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지금 대신증권에서 목표 가격 13만 원을 제시했는데, 목표가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합리적인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라고 봅니다. 15만 원 혹은 그 이상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이번에 미국 드라마가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리즈 2, 3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알령 해제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떤 미국과 중국의 어떤 외교적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는 그거는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좀 이제 거기에 너무 우리가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끈을 이제 갖고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뭐 해결이 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서 이제 소제목이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5도로 확정이 됐다. 첫 번째 네 가지로 지금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 프로젝트 런칭.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에 대한 시리즈 5도 확정을 받았다는 거죠. 작품이 이제 더빅 도어 프라이즈죠. 자, 그 월시라는 이제 그런 작가가 원작이 이제 월시라는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것 같습니다. 30분 분량의 10개의 에피소드를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작 형태 같으면 이제 스카이댄스와 공동 제작이고, 요번에 이제 CJ ENM은 이제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2021년 초에 50대 50으로 공동 제작을 한다는 거고, 세 번째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정확한 제작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미국 제작비 규모는 한국의 10배 정도라고 보는 거죠. 시장이 이제 그만큼 10배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시즌 1의 성과를 본후 시즌 1이 이제 성공을 한다면 시즌 2, 시즌 3 등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봐야 될것 같고, 시즌 1의 성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제작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단하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그 외형 성장이 기폭제가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 드라마 회당 제작비가 한국 드라마 한편 제작비와 맞먹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에피소드당 제작비 100억 원이 10배 에피소드로 구성된 프로젝트가 1년에 5개. 그러면 5천억이죠, 5천억. 작년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작년 매출이 5,260억입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시즌 1을 넘어서 2, 3까지 이어진다면 매출이라든가 하여튼 회사 사이즈 자체가 이제 뭐 거의 퀀텀 점프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BTS가 빌보드에서 뭐 계속해서 1등을 하는 것처럼 스튜디오드래곤이 만약 미국 미드에서 성공을 한다면 이거는 대단한 우리가 15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 추이를 보죠. 제가 이거는 또 상당히 강조한 내용이죠. 2019년도 290억이었어요. 290억. 그리고 2020년 작년에 이제 그 490억인데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해드린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드라마 회사, 콘텐츠 만드는 회사들은 작년에 실적이 다안 좋았어요. 코로나 피해 때문에 그런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라는 강력한 어떤 플랫폼 업체와 함께하면서 2,900에서 4,900이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럼 작년에 올랐어요. 작년에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코로나 피해지로 엮이면서 못 갔다는 거죠. 올해 예상 영업이 720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290억에서 720억으로 제가 소급 적용해서 주가 역시도 이제 감안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하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주가가 저도 왜못 오른지 모르겠어요. 흐름도 맞아요. 흐름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기도 뛰어나죠. 하여튼 그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드라마 제작사로 가야겠죠. 세 번째는 이제 이슈인데, 이 정도 이슈면 미국으로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미드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국 시장의 10배를 넘어서는 거죠. 10배를 훨씬 더 넘어선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시장에 충분히 반영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월봉 차트입니다. 2017년도 11월 달에 상장이 됐어요. 상장 직후에, 상장 이후에 12만 3천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최저가가 2019년도 8월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최저점보다 그 저점이 높죠. 코로나 최저점보다 더 아래죠. 대체적으로 다 신저점을 다 깼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저점을 안 깼거든요.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연초서도 많이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만 좀못 올라갔거든요.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봐서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게 되면 월중 저점이 되겠죠. 저점을 연결하면 추세 지지선에 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이브 주가 보면 요번에 이제 그 저점 기울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체증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본격 이제 가수요라고 하죠. 이제 버블이 거품이 개입됐다고 보는데 주가는 거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이제 버블로 가는 겁니다. 버블로. 하여튼 그 하이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주 초중반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지난주 뭐 대략적으로 한 수요일 정도 하이브의 지난주 수요일 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추세 지지선 상에 이제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월봉 부분은 이제 차트 완성도도 월봉도 좋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추세 지지선 상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토 지지선이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한 9만 3천원, 저점이 9만 3천원, 고점이 한 9만 5천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9만 6천원대죠. 6천원대. 그러니까 플래토 지지선도 확실하게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 완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이제 얘기한 대로 목표 가격은, 합리적인 목표 가격은 역사적 최고점 12만원대를 돌파하면 15만원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에 진출한 어떤 그 미드가 성공적으로 이제 그 시장이 자리를 잡는다면 20만원 혹은 그 이상도 봐야 된다. 한 알령 정도는, 한 알령 해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보너스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큰 그림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맨 좌측에 화살표가 있죠. 이때 저희가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주력주에 편입했어요. 이때는 그 힘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8만 원대 초반에서 11만 원대까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올라갔는데, 하여튼 11만 원 고점 위에 지금까지 이제 저는 이제 큰 파동으로 봐서 조종 2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8만 원 초에서 11만 원까지가 상승 충격 1파라면 11만 원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1월 21일이 되겠네요. 1월 21일 11만 3천 원에서 현재까지 대략 9만 6천 원까지가 이제 조종 2파동 과정이라고 보고,
앞으로 펼쳐질 파동이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인데, 상승 충격 3파동은 어때요? 1파동이나 5파동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미국 시장 진출과 함께 이제 맞아 떨어진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어떤 자꾸 이슈거리가 제시가 돼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컨텐츠 관련들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 매기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상승 논리를 제가 다시 한번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컨텐츠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컨텐츠 플랫폼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죠.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제작사들, 드라마 제작사들의 이제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 사이즈가, 시장 캐파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것들의 국내라든가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독보적인 어떤 그 제작사죠. 그런데 이게 미국이라든가 또 유럽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된다면 주가가 이제 퀀텀 점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사 최고점이 12만 원대인데 12만 원대는 이제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시장을 지수 자체는 좀 제한적인데 시장을 지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코로나 피해주예요. 코로나 피해 중에서 절대 소외가 됐습니다. 이 절대 소외된 부분이 역시 시장에서 다시 새롭게 또 이슈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어떤 그 주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면요. 가입 금액하고 이제 기간은 3개월에 150, 6개월에 250, 1년에 400인데, 그, 1년에 이제 가입하기, 1년이라든가 6개월 가입하기가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은, 먼저 이제 3개월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1개월에, 가입 직후 1개월에, 아, 수익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실력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추가로 100만 원 입금하시, 100만 원 결제하시면 이제 소급 정해서 6개월 해드리고, 또 추가로 250만 원 결제하시면 1년에 또 400만 원으로 저희가 소급 적용해서 혜택을 드립니다. 정보 제공 내용은 문자 형태로 문자만 보고도 우리가 매매할 수 있도록 충분히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일일 하루에 기본적으로 3번은 반드시 나가는데 뭐 돌발 상황이라든가 긴급 상황일 때는 또 수시로 또 문자가 나옵니다. 저희가 뭐 단타 매매 그렇다고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목표가 투자입니다. 목표가가 분위기가 좋아서 1, 2개월 만에 목표가 가격이 뭐100% 오른 경우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뭐 6개월 내지, 어떤 경우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한 1년 정도 만에 또 목표가에 도달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단기 매매가 아니고, 장기 투자도 아니고, 목표가 투자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 계좌명으로,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인데요. 입금하시고 이제 존함을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뭐 자세하게 뭐 성공 투자에 대해서 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갈 것인가,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물론 이제 문자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 말씀드릴 겁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